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햇볕이 따뜻한 날이에요. 저기 바닷가에 친구들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정말이야? 그래, 이걸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니까. 버튼을 누르고 잡아. 아!
날 수도 있구나. 로디는 에디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내가 구해줄게, 에디. 하지만 로디도 물속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로디는 힘을 다해 에디를 물 위로 밀어줬어요. 로디! 에디다! 이걸 잡아! 로디가 아직 물속에 있어. 내가 갈게! 뽀로로는 로디를 안고 물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로디를 에디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눈을 떴어. 로디, 일어났구나. 괜찮아? 너흰 누구야? 나? 에디잖아. 난 뽀로로야. 에디, 뽀로로. 로디가 좀 크랑크랑. 크랑크랑. 아는 것 같아. 하지만 금방 좋아질 거야. 대굴. 로디.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밖에? 나가서 놀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그래. 에디와 친구들은 로디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이제 너희들 차례야. 고마워. 힘껏 밀어줘. 포비, 안 타? 그게 무거워서 잘 안 되네. 로디, 네가 대신 밀어줄래? 대신? 밀어. 로디 고마워. 로디 잘 밀어줘. 잘 밀어줘. 우와, 좋았어. 좋아. 잘 밀어. 로디 괜찮아? 괜찮아. 군에는 그만 떠는 게 좋겠다. 그럼 술래잡기 할까? 그게 좋겠다. 술래잡기? 넌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술래할게. 열을 셀 동안 모두 숨어. 하나, 둘, 셋. 여기 숨자. 어디? 아홉, 열, 찾는다. 어디에 숨었지? 이쪽? 여긴 아니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온다. 이쪽에 숨었을 것 같은데. 로디, 따라와. 따라와. 쉿. 들었어.
아니면 저쪽? 이리 가보자. 이쪽으로 오네. 로디, 저쪽으로. 저쪽. 빨리. 로디. 찾았다. 제일 먼저 들켰어. 자, 또 어디에 숨었을까? 어디? 어디 숨었을까? 응? 보로로! 찾았다! 뭐야? 얘들아! 찾았다! 로디 때문에 들켰어! 저기 있다! 찾았다! 고마워, 로디!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걸 말해주면 어떡해! 나 때문에 들켰어? 해리야! 그러지 말고 우리 썰매나 타러 가자! 썰매? 3등. 아깝다. 패티하고 루피는? 글쎄. 로디가 쓰러져 버렸어요. 에디는 급하게 로디를 집으로 데려가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주었어요. 로디, 내가 꼭 고쳐줄게. 에디는 밤을 꼬박 새워 로디를 고쳤어요. 에디, 다 고쳤어? 로디, 꼭 일어나줘. 로디, 일어나. 로디. 제발. 눈 좀 떠봐, 로디. 로디, 정신 차려. 로디 일어나! 로디! 로디야! 거야. 로디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로디? 깨어났구나. 로디야. 다들 있었네. 로디, 깨어나줘서 고마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로디야, 사랑해. 쑥스럽네. 나도 사랑해.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로디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로디야, 사랑해.
예뻐요. 뽀롱뽀롱 마을에는 귀여운 꼬마 비버 루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 난 루피야. 루피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어? 안녕?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안녕, 루피. 얼음집을 만들고 있어. 우린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 나도 눈사람을 만들어야지. 나도 도와줄까? 네. 이렇게 안 보이지.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루피는 뽀로로가 눈을 던졌다고 생각하네요.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루피의 마음이 풀렸네요. 루피! 괜찮아? 뽀로로와 친구들은 루피의 웃는 얼굴을 보고 더없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해루와 신기한 새.
뽀롱뽀롱 마을에 며칠째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혜리야. 어서 나가자. 이렇게 추운데 어디?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잖아. 그런데 오늘은 밖에서 놀기엔 너무 춥지 않아? 신나게 뛰어놀면 금방 따뜻해질 거야. 그럴까? 로디, 내게 맡겨. 우와, 로디 대단하다. 그럼 나도. 어? 혜리야, 같이 하자. 싫어, 죽단 말이야. 혜리야. 혜리야, 괜찮아? 집에 갈 거야. 혜리야, 그럼 다른 거 할까? 다른 거 뭐? 이번엔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왔어요. 나오니까 좋다. 맞아. 혜리야, 아직도 추워? 여기도 춥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물고기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 눈오니까 참 예쁘다. 그렇지, 혜리야? 예쁘긴 뭐가 예뻐? 죽기만 하고 있다 갈 거야. 혜리야. 혜리 어디가? 너무 추워서 먼저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그렇게 추운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혜리는 따뜻한 곳에서 왔으니까. 그렇지 참. 추워도 함께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통통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친구들은 해리를 돕기 위해 통통이네 집에 갔어요. 안녕! 너희들 왔구나! 무슨 일이야? 혹시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거 있어? 춥지 않게 해주는 마법? 밖에서 다 같이 놀고 싶은데 해리가 너무 추워해서. 그런 마법은 없는데. 잠깐만. 이건 어떨까? 여기 신기한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에선 항상 따뜻한 물이 솟아난대. 정말? 어디 있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가서 여기. 친구들은 통통이가 알려준 신기한 샘물을 찾아갔어요. 여긴 것 같은데. 이상하네.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도 여기인 것 같은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게. 크롱이 왜 저러지? 아이가 따뜻하다고? 우와, 진짜 따뜻해. 얘들아, 이것 봐. 이 바위 주변만 눈이 녹아 있어. 정말이네. 아무래도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바위를 한번 밀어볼까? 그래, 다 같이 밀어보자. 이게 통통이가 말한 신기한 샘물인가? 너무 조그맣잖아. 정말 이거야? 그럼 여길 더 파보면 어떨까? 그래, 파보자. 힘들어. 뭐야, 이렇게 많이 팠는데도 안 나오잖아. 난 쉴래. 근데 엉덩이가 뜨거워. 짜잔! 친구들이 드디어 따뜻한 샘물을 찾았네요. 어때? 내 덕분에 찾았지? 맞아! 그런데
해리가 좋아할까? 그러네. 하긴 이건 그냥 따뜻한 물이잖아.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뭐래? 일단 날 따라와. 애기 엉덩이 좀 봐. 빨리 와. 자, 샘터를 이렇게 꾸미는 건 어때? 멋지다. 나도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럼 그럼. 재밌겠는걸? 해리가 정말 응? 좋아하겠지. 응. 해리한테 비밀로 하는 게 어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랄랄랄랄라. 해리. 어? 자나? 좋아. 아직도 추운가 보네. 해리, 조금만 기다려. 내일 센터를 보면 깜짝 놀랄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야, 잘 잤다. 해리 몰래 나가야지. 살금, 살금. 구비. 아침부터 어디 가는 거야? 썰매 탈 건데 오늘은 추우니까 넌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녀올게. 안녕. 네? 왜 날 빼놓고 가는 거지? 싫어. 춥단 말이야. 나 집에 갈 거야. 춥기만 하고 나 갈 거야. 내가 너무 춥다고만 해서 다들 나랑 놀기 싫은 건가? 어떡하지? 밖은 너무 추운데. 옷을 많이 입으면 되겠다. 역시 이렇게 하니까 안 춥다.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 가서 놀아야지. 옷을 많이 입으면 안 춥긴 한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 어떡하지? 그래!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야. 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지? 그랑? 그럼 저건 너무 크잖아. 내가 작게 만들어줄게. 이야! 우와, 로디 멋있다. 저 돌을 쓰면 되겠다. 그래, 시작하는 거야. 그냥 집에 갈까? 아니야, 친구들과 놀려는 견뎌내야 해. 나는 안 춥다. 해리를 위한 따뜻한 샘터가 거의 다 완성됐어요. 해리가 여길 보면 좋아하겠지? 맞아, 정말 좋아할 거야. 자, 다 했다. 우리도 다 끝났어. 그럼 미끄럼틀도 완성. 우와, 예쁘다. 그럼 이제 해리만 데려오면 되겠다. 다녀올게. 한편 해리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훈련은 괜히 해서 더 춥잖아. 해리야, 나왔어. 보비. 해리야, 그렇게 추워? 춥긴 누가 춥다고 그래. 그럼 친구들이랑 물놀이 갈 건데 같이 갈래? 물놀이라고? 물놀이하기 아주 좋은 곳을 찾았거든.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오늘따라 덥네.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빨리 가자. 정말 괜찮겠어? 그렇겠죠. 신난다. 해리는 너무 추웠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에 포비와 함께 나왔어요. 해리야, 많이 추워? 난 괜찮아. 아이고, 추워라.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리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저기, 보비. 해리야, 많이 추웠지? 다 왔어. 해리 왔다! 그랑!
어? 사실 난 너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가겠어. 베리야, 자세히 봐. 응? 김이 나네. 어디? 와, 따뜻해. 어때? 따뜻하지? 응. 고마워 얘들아. 우와, 눈 오네. 따뜻한 물 속에서 보니까 눈도 참 예쁘다. 기분도 좋은데 노래나 해볼까? 즐겁게 노래해요, 랄랄랄랄라. 친구들과 모두 함께 랄랄랄랄라. 오늘 해리는 친구들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졌답니다.